자, 지금 새벽 5시 20분 비 오고, 예, 오늘은 토요일인데 우리 동네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아, 뒷모습만 찍히는 상관없어요. 아, 워킹 안 하시는, 예, 고급 낚시만 즐기시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 데리고 왔어 내가. 아, 자, 컨츠베이츠 매니아 우리 타이어 코디 사장님 새벽부터 제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씨 꽝치고 있어야죠. 참 안타깝습니다. 빠졌을 것 같은데 장화 저거. 아, 정말 어렵네, 씨. 아, 물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물이 너무 많이 갑자기 빠진 것 같아요. 한 30cm 정도 빠졌는지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빠진 것 같아요. 자, 청평. 예, 안정화될 때까지 또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수위 때문에 그래, 수위. 가요. 전날 한국 베스포인트 카페에 지진에 관한 질문을 올렸어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니 공감이 되더라고요. 물고기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뭔가 패스가 안 나온다 싶으면 지진이 있더라고요. 베스들도 지진을 느끼고 숨지 않을까 합니다. 하하. 또 다른 분은 예단지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그날 예단지에 있었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지진 영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월 4만원 사용료 지불하는 AI 시스템에 물어봤습니다. 산후 스트레스,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충격과 소음은 물고기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스의 먹이 활동과 번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배스 낚시를 계획하고 있다면 지진 이후에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낚시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탁도, 수유, 배스의 행동 변화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미끼와 낚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었네요. 오늘도 수위 확인 안 하고 토요일이라 무작정 출조를 했어요. 이러니 꽝을 치지 이범아. 아, 원래 여기 끝에 던져봐요. 여기 원래 잘 나와. 여기 진짜 잘 나오는데요. 버징 쳐볼까? 지긋지긋하게 오네. 이제 여기 수초에서 못 잡으면 꽝이야. 근데 민호 칠까? 아, 수초가 바로 있네, 여기. 수초가 바로 여기네. 채터를 써야 되나, 로싱크를 써야 되나, 봅시다. 일단 스베로. 근데 지금 스베도 안 먹거든요, 지금. 이상하게. 지난주 수요일인가 그때 태풍, 아니야, 태풍이래. 지진이 오고부터 물은 또 빼긴 뺐어요. 그날까지는 물은 괜찮았었는데 지금 물은 많이 뺐는데, 아니 조그만 애들도 없어. 어떻게 된 게 배스가. 탑쳐도
타도 될 거. 아, 비가 와서 탑을 못 치나?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 정도 비면은 탑을 쳐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테스트? 아, 일단 스배가 좋은데 지금? 칸베이츠 스배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타이어 코디 사장님이 칸베이츠 매니아야. 모든 장비가 다 칸베이츠입니다. 로드도 겁나 비싼 것만 써요. 아, 씨, 안 나와. 와,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하면 이거 어쩌라는 거야, 씨. 반응을 해줘야지 재밌지, 낚시가. 아, 씨. 그러니까 오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비 오면 안 나오지, 애들이? 사장님, 나가요, 나가. 안 돼, 안 돼. 안 나와. 아이씨, 반응을 안 하는데, 뭐. 이게 왜, 이씨. 왜 그래? 아, 나 짜증나네, 진짜. 자, 여기는 호명리 꼴창이라 그러는데, 새물이 쫄쫄쫄 나오는데요, 여기. 여기, 혹시라도, 짜치라도 확인하려고. 와, 둘이서 진짜. 입질 못 받았기 때문에 짜치라도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물이 쫙 들어와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진 않는데 지금? 앵글러의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비 맞으면서 새물 입구로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만 원입니다. 만 원 사례. 안 먹어?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위 변화는 배스 낚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 영향과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위 하강. 수위가 낮아지면 배스의 서식지가 축소되고 깊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얕은 곳에 있던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모이면서 특정 지역에서 배스의 밀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먹이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며 배스는 더 깊은 곳에서 먹이를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3. 낚시 전략 변화. 수위 상승 시 새로 잠긴 지역에서 낚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근처의 수초지대나 나무가 잠긴 곳에서 배스를 낚을 확률이 높습니다. 2. 표면 미끼나 얕은 수심에서 효과적인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위 하강 시 깊은 곳에서 낚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스가 깊은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간 수심이나 깊은 수심에서 효과적인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환경 변화. 분리 수위 변화는 물의 온도, 탁도, 산소 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래 저기 길이 있어요, 이렇게 안쪽. 저기 내려오거든. 선택에 중요한 저기 떠 있잖아, 저기. 예를 들어 수위 상승으로 물의 탁도가 증가하면 배스는 시각적인 사냥보다는 촉각이나 수위에 민감하게 배스들.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배스 낚시를 할 때 수위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여기 있어. 10cm. 이에 맞는 낚시 전략을 세우는 여기 것이 있네. 성공적인 낚시를 위해 큰 놈들이 중요합니다. 다 빠졌어. 아니 큰 놈들은 원래 저기서 나와요 다. 사람들 영상 보면은 다 저쪽에서 나와. 큰 놈들은 아니 원래 여기 물고 사람 없으면은 여기다 타부터 던지면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이 자들은 물거든. 근데 오늘은 이 자도 없잖아. 봐봐 여기서. 아 미스터 봐, 오늘도 미스터 봐, 꽝 쳐서 빵 먹고 가야 돼. 빵 많이 먹고 가야 돼. 씨, 꽝 쳐가지고. 자, 꽝 치고 오늘도 오전 10시 예, 복귀 완료. 왕짜증. 예, 두 명이서 입질도 못 받았어요 오늘도.
이상합니다. 아무튼 역시 기차 새끼 이거 왜 이래 이거.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